이거 방법은 하나예요. 원점 재검토 재검토죠. 아니면 뭐한 12명 정도 늘리겠다. 아니 13명 정도 늘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는 이건 방법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래 말하면 근데 이렇게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슈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이슈 위로 올리는 거예요. 예. 또 그래도 분노가 덜 일다가 또 들으면 또 분노가 나는 거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해결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데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정치고 뭐고 못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수정 사례랑 좀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것 네. 같은데, 이수정 교수도 대파 논란 터진 이후에 한 2박 3일간은 엄청나게 고집을 부렸거든요. 네. 자기가 한 말이 맞는 거야. 자기는 어디 방송 나가서 한 뿌리 뭐 얘기한 것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설득력을 있다고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오해들을 해버리니까 자기 유튜브에서 자, 이거 뭐한 단입니다. 여덟 뿌리입니다. 막 이러고 이제 막 해버리니까 이게 막 역풍이 불고, 뭐 영상을 지우고 또막 장윤선 기자랑 시장 가가지고, 뭐 마트가 더 싸네, 마네, 뭐 이런 얘기하고 이상한 그 오해들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보복 지원하러 갔잖아요. 이 아, 사람 여기 안 나와도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런 논란에 있다 보니까 걱정해 주는 그 당 관계자들이 이건 좀 매듭 짓고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수정은 윤석열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는 했거든.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조언을 들어도 이수정이 아니라서 그렇죠. 이거를 매듭 지을 수 있는 자기 그 뭐랄까 본인 그 불같은 성미나 이게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나 봐요. 사과보다는 항상 경로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도에.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되는 스타일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선거를 바꿀 수 있는 이슈는 없어졌다. 아니, 없다고 저는 봅니다. 끝났다. 네. 선거는 끝났고, 다 선거 때 미루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렇게 선거 생각하죠. 없으면. 선거 때문에 해보려고 의대 증원 2,000명 되지도 않는 거 했다가, 뭐, 수습도 못하고 이런 상황 된것 같아요. 변호사님,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 틀이잖아요. 두 가지 인물이잖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또 여기서 소환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2012년 김용민 목사의 그 향수가 있는, 그 어떤 성공 전력이 있는 보수 성향의 언론들로서는, 김준혁 막말로 일단 하나 크게 때려보고, 그래서, 선거에 어찌됐든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양문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다 영향이 없는 것이고, 실제 가장 어제 이슈까지 보면 심지어 새마을금고에서 뭐 불법성이 있다는 발표까지 해버려. 이마해줘요. 하려고. 네. 근데 이게 전혀 영향이 없을 저는 아예 것이다. 일도 없다고 봅니다. 아무 상관도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2012년도에 이제 김용민 때 하고 지금 하고 미디어 환경도 많이 달라졌다고 해야 될 아, 것 같아요. 그럼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정권 심판 기류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모르고 지금 접근한 거죠. 저는 계속 이 여론을 주시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중에 MBC 패널 조사를 계속 보면서 작년 10월, 11월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만 춤추고 앉아 있었어요. 네. 그 보수하고 또 엄경영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지들끼리 막 춤추고 앉아 있는데 네. 실제로는 그 기전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제대로 볼 줄만 안다면 이번에 국민의힘의 선거 기조는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기조로 간 거예요. 한동훈을 썼을 때도 이상했지만 한동훈을 썼다면 한동훈이 대통령 치받아야 돼요. 정권 심판으로 갔었어야죠. 아니 그걸 깨기. 2조 심판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결국은 멍충이 중에 멍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에도 오랫동안 선거를 했기 때문에 전략가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전략가들의 전략이 안 먹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고집이 센 건지 판단이 안 되는 건지 좀 답답하기도 한데 뭐 한편은 그게 민주당한테 되게 유리한 거니까 네.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큰 물결 자체가 사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아직까지 막말 타령하고 앉아 있고 부동산 타령하고 앉아 있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